우리나라의 국가기관 가나의 구성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. 지역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눠진 건 바로 국회를 말하는 거겠죠. 그리고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이 있는 곳은 바로 행정부, 정부를 얘기하는 거네요. 그래서 양대 정치기관이 있는데 기억부터 살펴보면 가해 구성원은 나,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. 네, 할수 있죠.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예요. 원래 엄격한 의미의 대통령제에서는 겸직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내각제 요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겸직이 가능해요. 겸직은 동시에 한다는 얘기죠. 국회의원도 하면서 장관도 할수 있어요. 오, 최고네요. 그 다음, 니은. 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이다. 나. 아예 행정부 중에서도 이게 국무회의를 나타내는 거였네요. 최고 심의 기관, 맞죠? 의논하는 기관이라는 뜻이에요. 근데 가의 동의를 얻어야 기업이 니은을 임명할 수 있다. 국무위원 임명에는 동의는 필요 없어요. 국회가 동의하는 경우는 헌법재판소장, 대법원장 등더 중요한 기관의 경우에만 장을 임명할 때 동의를 해요. 그다음에 리을. 가는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나는 국가 예산안을 확정한다. 심의와 확정 모두 국회의 권한이죠. 그래서 옳은 설명만을 고르면 기역니은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